잠깐만. 아는 게 낫잖아. 아는 게 낫지. 오케이, 올라가. 네, 정말 네,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정말 올라가니까 딱딱한 나무처럼 네, 안정감이 있었어요? 안정감이 있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와. 아니 그 참 우리 승우 씨의 멋진 퍼포먼스에 참여해주신 멋진 우리 사장님에게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공을 한 소감이 어때요, 수리야? 스타킹 정말 굉장히 행복해요. 완전 도전 我 자신, 我也 관중들, 谢谢. 네, 지금 너무 기쁘고요. 또 제가 이렇게 성공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박수 쳐주신 여러분들 네,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요. 제 마음이 좀 더 네, 기쁜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저랑 끊임없이 도전하는 마음 가지고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 수리양이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가요계 핸드가 트레이닝복 하나로 전국에 빠빠빠 신드롬을 일으킨 분들이 계신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크림과를 해주셨습니다. 크림과! 안녕하세요. 이 댄스 열풍이 국내국에 그야말로 참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전국을 강타한 크림과의 패러디 영상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택같이와 초방사에서도 찜질방 학교 회사 유치원 버스 아이고 갑니다. 저희 이름을 검색해서 영상을 네.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되게 진짜 신기하고 되게 재밌는 영상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저희도 신선하고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게 네. 크랭팝 인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네네. 그거를 패러디하고 따라하는 거에서 뛰어넘어서 네.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예 거기서 추가해서 예, 추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안 쓰면 못 알아봐요. 안 쓰면 못 알아. 써야지 알아요. 저희도 항상 이렇게 스케줄 이동할 때마다 오늘도 어떤 패러디가 올라왔나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 두 팀이 오늘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 첫 번째 팀을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레용 팝입니다. 어쩜 이렇게 몸이 가벼울 수가 있을까요? 야, 이제 준비? 오, 기대돼. 어? 네? 어, 뭐야? 어, 헬멧이야. 포탈이네. 아, 귀여워. 가운데 봐.